어떤 상황인지 조금 상황을 좀 살피러 왔어요. 뭐 심각하게 뭐 쓰러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뭐 어떻게 손을 볼 수는 없는데요. 심하게만 안 넘어지면, 그래도 심하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긴 좀큰 데는 쓰러졌는데, 전체가 그렇게 뭐 심하게 무너진 건 아닌 것 같네요. 이 정도만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쓰러진 거는 그래도 비가 좀 그쳐야 축축해서 못 들어가니까, 안으로. 조금 어느 정도 그거 됐어, 되고 나서. 비가 오는데 비 맞고 다니는 거 아니다. 어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잘 있었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세상에. 손님 냄새 맡아보니까 어때? 올라봐. 올라봐. 넌 어디서 왔니? 여기 살아? 그렇구나. 너도 어디서 살아? 아유, 그래. 아유, 이쁘다. 저기도 손님이 싫지가 않구나. 세상에. 지금 비 오는데. 지금 한번 나와봤어요. 그냥 비리가 잘 누워있나, 아니면 잘 살아있나.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즐거운 고마운 마음으로 예,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가 그쳐야지. 또 약간 많이 심하게 넘어진 것도 손을 볼수 있거든요.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너무나 많은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제가 이제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500회가 분명히 되면은 알고리즘이 노출을 해줄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적중한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그 농협에 있는 아가씨가 한명 있는데, 스님 500회 넘었다고 축하한다고 식사 한번 하죠. 이래서 저기 택배 주문받은 것도 좀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밭에 나왔다가 이제 밥한 그릇 만나서 밥한 그릇 먹으려고요. 제가 노력한 것이 노력한 만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는 뭐 그냥 언저리가 좀 시리다 그러나요? 그래 했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구독자가 늘고 그러니까 아 나의 전방에 고생을 과속 방지턱.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변에서 오늘 비가 많이 와갔고요. 제 개인 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재밌대요. 제가 좀 재밌는 구석이 있나요? 저 엄청 밝았어요, 옛날에는. 아, 출가 전에는요. 저는 항상 웃고 다니는 아이였어요. 단한 번도 내가 웃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출가하고 나서 너무 삶이 너무 그 타이트한 그 삶들이 저를 좀 웃음을 조금 뺏어갔죠. 그리고 나서 그 웃음을 뺏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토굴로 와서
하고 하면서 다시 제가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벌레 물려갖고 아파요. 오늘 여기서 조금, 오늘은 그냥 그런 소소한 이야기 하다가, 그러다가 아가씨 만나려고요.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숭주 정말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장 못합니다. 손을 지금 씻고 있는 중입니다. 비가 그래도 심하게 오지 이 정도로 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이시죠? 민들레. 제가 불어볼게요. 다 각 가족마다 행운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는 거예요. 그 조금 더 부를까요? 가 날려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부를게요. 건강하게 다 날아가겠죠. 우리 도랑에도 막 쫙 퍼져가지고 그 뭐야 막 번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민들레 차도 만들고